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가장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가장 좋은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있으니까 좀 더 뭘 많이 봉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일찍 집에서 나와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남편이고 가장 좋은 꼰대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 건강이죠. 건강. 그런데 건강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의사선생님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선생님은 우리 건강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병하고 상관있지 건강하고 상관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건강은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건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건강은 나 자신이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정말 내 건강을 어떻게 지키지? 그것이 가장 국가에도 애고하는 길이고 집에서도 그야말로 마누라한테도 잘해주는 거, 가족한테 잘해주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내 건강을 잘 지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건강을 지키는 게 뭐지? 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움직이는 것은 뭐냐, 우리가 걷기. 그 다음에 먹는 거, 먹기. 잠자는 거, 자기. 그 세 가지 기. 걷기, 먹기, 자기. 이것만 제대로 하면은, 이것은 전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사선생님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나의 문제다. 우리 각자의 문제다. 각자가 그것만 잘 하면은, 다시 말하면 건강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 지켜지는 거죠. 우선 건강을 지키려면 첫째가 우선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돼. 걷기. 그러면 걷기가 뭐가 얼마나 좋지? 하는 걸 한번 보면은, 우리 그 5대 질병, 소위 말하던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 그 다음에 뇌졸중, 암 이런 것도 다 걷기만 잘하면은, 걷기를 잘하면 다 예방이 되고 또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그 5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걸으면 돼요. 걸으면은. 그래서 걷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걷는 게 얼마 정도 걸어야지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나이에도 관계가 있는데, 60대면 6,000보, 70대면 7,000보, 80대면 8,000보, 90대면 9,000보, 또 100살이 되면 반보를. 다시 말하면 나이가 먹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건 아주 철칙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더 많이 걸어야지. 아, 이제 좀 나이 먹었으니까 덜 걸어야지. 이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이 걸어야 된다. 이걸 철저히 인식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5대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이죠.